네. 안녕하세요, 판입니다. 저는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데요. 서구에 지금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도 근데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어요. 심각한지 몰랐었는데 지금 이 필터를 보니 필터를 새로 사서 달았어요, 이번에. 새로 사서 달았는데 필터가 완전 녹물입니다. 빨갛습니다. 12시간도 안 돼서 찍은 거첫 번째, 36시간 돼서 지금 찍은 게두 번째입니다. 너무 심해서 지금 집에서 밥도 못 해먹고 있는 상황이고요. 생수로 지금 간간이 버티고 있고요. 생수로 지금 뭐 사서 지금 이렇게 갖다 대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. 일단 우리 애들은 학교에서 밥을 아예 못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이 행정당국에서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겠어요.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. 해결이. 저는 물 색깔만 봤을 때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. 근데 필터를 이번에 엊그저께 사서 저녁에 사서 설치를 하고 어저께 오늘 이틀을 지금 본 겁니다. 이틀도 아니죠. 하루 반나절이죠. 근데 지금 이렇게 녹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물 색깔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. 크게 보이진 않는데, 이거는 뭐 일단 필터상에는 녹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뭐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, 뭐 당국에 신고하고, 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물은 저희가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틀어놓은 물입니다. 지금 안방에는 화장실에는 제가 필터기를 설치를 안 했고요. 저큰 화장실에만 지금 제가 설치를 해놨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, 와, 이게 뭡니까, 이게. 네? 이러니 어디 밥을 해 먹겠습니까, 지금? 이거 가지고. 네? 색깔 차이 보십시오, 색깔 차이. 이거는 지금 새 필터고요. 이거는 왼쪽 거는 지금 하루 반나절 36시간 정도 쓴 필터입니다. 36시간이라고 해봐야 뭐 샤워한다고 4인 가족이니까 샤워한다고 두 번? 아침에 머리 감는다고 두 번? 그게 전부입니다.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, 지금. 계속 이 필터를 갈아서 쓰고 이렇게 써야 되나? 아니면 아예 물을 쓰지 말아야 되나? 좀 깊은 고민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인천 서구청에 내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말을 하는지. 최대한 빨리 이 사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